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4층짜리 건물 전체를 2년 가까이 혼자 담당하며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에 쓰레기 처리까지 도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과 택배가 늘면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5개에서 6개를 매일같이 혼자 옮겼습니다. 여기에 새로 관리팀장이 오면서 갑질까지 더해졌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언제 개관했고 교내 건물명이 영어로 뭔지 청소 업무와 무관한 필기 시험을 본 겁니다.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고 학생 196명이 있는 한계동을 혼자 청소한 건 과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6월 한 달 동안 집중돼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